오늘 이재명 후보님 광주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예. 저는 아주 우리 이재명 후보님 아주 적극 지지해서요. 네네. 저 아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래서 꼭 이번엔 될 것 같고요. 예.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네. 매번 민주진영이 당선될 때는 광주에서 절대적인 지지 90% 이상이 나왔는데 네네. 이번에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광주 호남의 지지가 그 정도 나오겠죠. 그러죠. 그러고요. 분위기가 어때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분위기도 좋습니다. 바뀌긴 했어도요. 네. 우리가 지금 또 그 나름대로 또 물밑도 있거든요. 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밑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좋아하는 네. 그 지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사모님만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저만, 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민주당 관계자분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일반 지지자 시민 예, 맞아요? 일반 지지자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이 뭐가 좋아요? 이재명님은 일단요. 예. 자기가 하는 그 실천을 예. 자기 하시는 말을 언제나 실천을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공약률 그 우리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도 공약률 95% 이상이 되고 그거 너무 그 상투적인 얘기인데요. 뭐가 아, 좋아요? 아니, 아니요. 너무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다 좋아요? 예, 뭐든지 좋아요.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딴 분들도 그렇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20대, 30대는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20대, 30대도? 항상 여기 일로 오세요. 거기 있지 말고. 아니, 나는 많이 만났어요. 아니, 네, 저는 처음 만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주민이에요. 주민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심장 광주인데 네. 어때요,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상대가 윤석열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갑이 안 돼. 그냥 감이 안 돼. 네. 우리 여기 광주에서도 광산구가 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더 이러는 게 옛날 민영배 구청장님 때부터 민영배 구청장일 때 그분이 많이 알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해야지 사진 찍어. 네, 가세요 어르신. 네. 옆에나 나 개총 사고 아 사진 찍고 있을 텐데 들고. 아 네. 여보세요. 스스로가 떠 있다. 네. 사진 찍어줄 수 있잖아. 네. 자 또 우리 또 나쁜님이 찍어드릴게요. 네. 어디서 주무셨어요? 여기 동네에서. 굉장히 싼데. 네네네네. 지금 열심히 네.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아, 선생님. 네. 경호차 여기 오시래. 아. 아, 오셨다. 내 말이 맞겠잖아. 여기라고 그랬지. 아차. 명령을 하세요. 지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러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미 적어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보지 않게 해라. 라고 여러분이 명령하시고 그 명...